SBS 동상이몽 시즌 2 너는 내 운명 인수부부에 VCR의 스튜디오가 눈물바다가 됐다. 18일 방송하는 SBS 동상이몽 시즌 2 너는 내 운명 이하 너는 내 운명에서 평소 웃음을 담당하던 임교진이 스튜디오 출연자들을 펑펑 울린 사연이 공개된다. 앞서 60세가 넘은 늦은 나이에 가수 활동을 시작한 아버지를 공개했던 임교진이 이번에는 소희현과 함께 아버지의 지방축제 현장을 찾았다. 한편 평소 아버지의 가수 활동을 탐탁지 않아 했던 임교진은 이 날 숨겨둔 진심을 밝혔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너는 내 운명. 출연진은 임교진의 속마음에 모두가 눈물을 멈추지 못해 다는 후문이다. 김플립 기자 leafgolbengitvreport.co.kr 사진은 SBS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